국내 시장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천안 본부점 김정석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상승하는 보합 가운데 어느 쪽으로 살펴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오늘 미국 시장 영향을 받아 상승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상승 전망하시는 요인들도 하나씩 짚어주시죠. 네, 이번 주 글로벌 증시는 우크라이나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가가 하루하루 급등락을 번복하는 롤러코스터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주는 미 증시에 상장한 중국 빅테크 기업들의 상장 폐지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시장의 불안이 중국주의 저만의 포화 사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선전시의 봉쇄까지 이어지며 공급 측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리고 미국 러시아가 16일에 달러 채권에 대한 이자 약 1450억을 루블로 지불하겠다고 밝히면서 러시아의 디폴트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만약 디폴트로 이어진다면 글로벌 금융시장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발 코로나 봉쇄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따른 반도체 업체의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반도체 레이저의 핵심 소재인 레온과 팔라듐의 주요 생산기지이기 때문에 최근 급등이 가격이 고금 측면에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사태가 길어질수록 국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이런 시기에 라이벌로 볼 수 있는 대만의 TSMC가 약진해 보이며 스마트폰 AP 쪽에서도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데 국내 기업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 하락은 곧 산업 경쟁력 상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주가 방향을 너무 안 좋게 볼 필요는 없고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대외 요인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우선 국제유가가 100달러 아래로 하락하면서 지난주 130까지 쳐졌던 유가가 진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은 화요일이라고 불릴 정도로 급락했던 중국 시장이 전일 급반등하였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 주식시장이 흔들리자 중국 정부가 직접적인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시장 달래기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시그널을 포함해서 오늘 FOMC 회의 안도감으로 인해 미 증시가 크게 상승한 부분이 있어서 국내 증시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오늘 새벽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변화들 또 긍정적인 뉴스들 속에 우리 시장도 긍정적인 흐름을 영향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어느 섹터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까? 전략 세워주시죠. 네, 오늘 새벽에 3월 FOMC 회의가 발표되었는데요. 예상대로 0.25% 금리를 인상하였습니다. 제로금리 시대의 마침표를 찍으며 3년 3개월 만에 금리를 인상한 건데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됐지만 이를 전면 부인한 걸로 연준이 공개한 점도표도 연내 6차례 남은 정례회의에서 계속해서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이후 미 3대 지수가 등락을 거듭하다가 상승으로 마무리되어서 국내 증시도 좋은 흐름을 이어갈 텐데요. 본격적으로 우리 시장에서는 2차원지 섹터와 같이 그동안 낙폭화되었던 섹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시기입니다. LG엔솔이 상장 이후 기대에 못 미치는 주가 흐름을 보여주면서 공모가 수준까지 거의 반토막 나며 불안감을 키웠고 코스피 200이 새로 편입되며 공매도 타깃이 된 가운데 니켈의 급등과 원자재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2차원지 섹터가 1분기 내내 하락하였는데요. 2차원지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발생한 단기적 여파와 피로 누적에 따른 가격 조정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 배터리 업계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체할 게임 체인저인 전고체 배터리 상황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이런 안전성이 높고 형태를 자유롭게 구부리거나 접을 수 있어 여러 개발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미래 모빌리티 적용이 가능한 부분으로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연일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코로나가 정점을 지난다고 보면서 안정적으로 일상 회복을 추진하려는 엔데믹 전환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BTS가 2년 반 만에 국내에서 열린 대면 콘서트가 성황리에 마무리되면서 온 오프라인을 위시한 엔터업계의 공연 수익 증대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활동 증가했다는 여행 등 레저 산업의 증가, 그리고 마스크에 가려져 있던 미용 부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레이저 등의 피부 의료 부문도 마지막 리오프닝의 수혜가 됐기 때문에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